네, 2023년 11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북한이 정찰위상 쏜 거, 뭐 오늘 아침 결과가 나오겠다 그랬는데 결과는 나왔고요.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어제 9.16 군사합의 폐기, 이건 물론 오늘 국무회의 통과가 됐으니까 결정이 됐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주개발과 관련해서 우리도 분명히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레이는 실패,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전기자동차 운영하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개발 기업을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하고 북한 김정은한테 배워라. 누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연구원을 포함해서 우리 과학기술 정통부에 있는 과학관료들. 북한하고 일론 머스크한테 배워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우주 개발에서는 분명히 뒤져 있습니다. 원자력은 앞서 있지만 핵 개발도 뒤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키운 산업이 돌아가신 오원철 박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2경제수석하면서 지금 K방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우주 개발에서 북한을 따라잡고 강국이 되려면은 이 우주 개발 행정가가 필요합니다. 제2의 오원철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북한이 드디어 이제 도발로 나왔습니다. 자기네가 쏘고 난 다음에 북한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아마 미국판 나사라고, 북한판 나사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리성진이라고 하는 연구사, 연구사는 연구개발자겠죠. 그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달 말일날 11월 30일날 우리가 미국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사에서 펠콘 발사체를 이용해서 우리도 군사정찰위성 425 사업으로 해오던 군사정찰위성은 이거는 우리 항우연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거를 쏠 겁니다. 그거를 거론하면서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 누구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 방어용이 아니라, 한국에서 어쩌고저쩌고 위성 올리는 거는 침략전쟁을 하기 위한 길잡이다. 공격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추구하는 우주 군사화 책동은 지역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고 전 지구적인 전략적 균형과 안전구도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위성 감시 체계를 완비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필요시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MD를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이 한국이 정찰 위성을 올리면은 북한을 즉 삼축 체계에 의해서 킬체인을 먼저 때릴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위험한 도발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남북 간에 정찰 이상 올리는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북한은 조만간 또 쏘고 할 겁니다. 정찰 이상을 더 올릴 겁니다. 이번에 올린 만리경 위성은 큰 게 아닐 겁니다. 그 성능 개량을 해서 계속 올릴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북한이 실패했을 때 비웃었잖아요. 아이, 뭐 능력도 없는 놈들이 어쩌고 그랬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1957년의 얘기입니다. 미국이요. 우선 그 전에 말씀드릴게. 미국이 1945년 2차 대전에서 이겼어요. 그때 이길 때 일본의 원폭을 투하해서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이 세계 챔피언을 자신했는데 48년도인가 49년도에 소련이 핵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한 10년쯤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따라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바로 그때쯤에 또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소련이 수소폭탄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냉전이 치열해져요. 6.25 전쟁은 터졌고 그 난리인데 그렇게 그래도 핵 분야에서는 미국이 앞서가는데 57년 우주개발에서 미국이 집니다. 59년 10월 4일 소련이 인류 최초로 위성을 띄우는 스푸트니크를 발사합니다. 그때 미국은 뭐하고 있었느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가 핵에서 앞섰으니까 자신 있다라고 하면서 건방 떨다가 크게 한 방 먹습니다. 이 우주 개발은요,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독일인이 나치 독일에서 V2 로켓을 만들어서 영국을 때리면서 로켓 개발, 우주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 이 폰 브라운이 이끌었던 V2 공장 연구소는 동독 지역인 페네문데, 아주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 페네문데를 소련군이 점령합니다. 그래서 페네문데에 있는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 있던 V2 로켓 장비 다 뛰어갑니다. 근데 폰 브라운은요, 아주 반공주의자라서 나는 소련에 못 가겠다, 소련 치하에 못 있겠다 하고 도망 나와가지고 그 후에 들어온 미군한테 항복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최고의 우주과학자들이 가서 그를 심문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당연히 육군이 잡았죠. 그래서 육군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육군이 핵은 미국 독자 기술로 개발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독자 기술로 로켓 만들겠다고 하면서 폰 브라운은 안 쓰고 자기 스스로 해요. 미국 학자들을 갖고 하다가 50년쯤 돼갖고 폰 브라운을 불러서 같이 개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쓰지 않죠. 근데 반대로 미 해군은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핵무기를 개발한 거는 육군입니다. 육군에서 핵 개발 사업을 했어요. 해군은 핵을 개발하지 못했죠. 그래서 육군 항공대의 B-29 폭격기가 핵폭탄을 싣고 가서 일본을 항복시킵니다. 그리고 육군 항공대가 독립해서 바로 공군이 됩니다. 그때 공군에서는 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해요. 왜냐? 미국이 세계 문제가 생기면은 이 해군이 항공모함하고 해병대를 싣고 가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핵무기가 있으니까 폭격기가 날아가서 뚝 떨어뜨리면 한 방에 끝난다. 핵은 필요 없다 그럽니다. 해군이 그래서 독이 올라가지고 우주 개발, 로켓 개발은 자기네가 하겠다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폰 브라운을 데려오지 못했죠. 그건 미국 육군이 데려갔죠. 자기네 기술로 합니다. 그런데 57년도 10월 달에, 10월 4일 날 소련이 스푸트니크 발사체, 그때 발사체는 정확히 하면 R7입니다. 이게 우리 그 유명한 소유즈 발사체를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위성을 올려갖고 쏘아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군부에서 위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누가 할래? 그랬더니 해군이 자기네가 하겠다고 막 나서요. 그래서 쏩니다. 그때 쏘는 게 한 달 후에 쏘는데 뱅가드라고 하는 걸 쏘는데 딱 발사하자마자 1m쯤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폭발했어요. 폭발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57년도에 지금은 모든 집에 테레비가 한 두세 대씩 있죠. 그때 미국에서 흑백 테레비가 나와가지고 막 보급돼갖고 TV가 굉장히 인기 좋을 때예요. 그거를 미국도 인공위성 쏜다고 생중계했는데 폭발합니다. 그 해군이 개망신당하죠. 그래서 해군이 다시 쏘겠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에휴 니들은 안되겠다 빠져. 육군 니들이 할래? 그래서 육군이 그때 이제 폰 브라운을 50년부터 데려와서 개발을 같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폰 브라운의 도움으로 레드스톤, 붉은 돌이겠죠. 그러한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 사거리를 계속 그때 레드스톤이 우리 현무2 정도의 미사일이었을 거예요.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현무2를 현무포쯤 오게 되면 사거리가 1000km로 늘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늘여놓고 있었는데 그러한 늘여놓은 레드스톤을 주노라고, 주노란 뜻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래스카에 가면요, 알래스카 제일 남쪽 캐나다 쪽 쑥 들어온데 그 도시 이름이 주노가 있습니다. 그 주노 발사체라고 하고 거기다가 주피터라고 하는 위성을 달아갖고 그게 57년 말인가 58년 초인가에 쏩니다. 그게 성공합니다. 성공을 해요. 근데 이제 소련한테 기선은 뺏겼죠. 근데 놀라운 게 그때부터 소련이요, 보스토크 1호는 성공했고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를 계속 쏴버려요. 거의 성공하죠. 그래 할 때마다 점점 성능이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61년도 4월 12일 날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그때 그 양반이 소령이었나 대위였나 그러한 조종사를 태운, 이때는 더 큰 발사체가 나와서 보스토크입니다. 보스토크는 동방이란 뜻이죠. 보스토크 1호에다가 인공위성인데 사람이 탔을 때는 보통 우주선은 갔다가 돌아오는 거고 인공위성은
지구 뱅뱅 돌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선을 달고 거기다가 유리가관을 태워갖고 발사해서 지구 궤도를 뱅뱅 돌다가 이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옵니다.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 이 대기권 통과할 때 마찰이 되죠. 불이 붙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하루에도 막 수백 개의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지면 원폭보다 더 위험해요. 근데 대기권에서 다 타버리죠. 이 우주선이 들어와서 타버릴 가능성이 큰데 그걸 견뎌내려면 굉장히 내화제가 좋아야 됩니다. 견뎌내서 유리 가가린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 이제 미사일을 달아갖고 쏘면은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거기서 탄두 부분이 타버리는데 통과할 수 있다는 기술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북한이 화성 15, 17, ICBM을 북한이 개발했는데 얘네들이 아직까지 지구로 돌아오는 이 재돌입체라 그러는데 re-entry vehicle 그거는 아직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쏜 천리마 발사체에 달린 만리경 위성고 지구를 뱅뱅 돌다가 소멸되는 겁니다. 이게 지구로 무사히 돌아오면 우주선인데 우주선 또는 왕복선인데 아직 그건 못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쏘는 능력은 있지만은 그 탄두가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기술은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도 얕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련 경우에는 57년에 위성을 쏘고 4년 만에 사람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난리가 나서 미국도 이제 조종사를 태운 걸 발사해서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근데 계속 소련에 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육군하고 해군이 서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우주 개발 능력을 다 합쳐갖고 나사를 만들어요. 대통령 직속격으로. 그러면서 그때 이제 61년도 때 케네디가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사람을 태우고 처음 갔다고 난 다음에 케네디가 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유명한 의회 연설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뭔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 미국이 냉전이 심하니까 이탈리아 서독 제 기억으로는 터키로 기억합니다. 거기다가 그때는 이제 ICBM은 개발 단계고 그보다 사거리가 짧은 IRBM이 실전 배치되어 있는데 그걸 딱 배치해서 가까이서 소련을 겨냥해요. 그 소련이 약이 오르니까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해? 그러면은 우리의 동맹국인 바로 미국 밑에 있는 쿠바에다가 자기네 ILBM을 배치하겠다고 배를 싣고 출발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케네디가 너 이거 오면 우리 쏴버릴 거야. 쏘면 서로 핵무기 쏘면서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는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납니다. 이 위기 때 배가 오는 중에 미소 간에 합의를 해서 이 배는 돌아가고 미국은 터키나 이탈리아 서독에 배치한 IRBM을 철수한다. 그렇게 해서 위기가 끝나면서 잠시 잠깐의 긴장 완화가 열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나사로 하여금 우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게 해서 69년도에 소련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닐 암스트롱을 내리게 되죠. 그때 닐 암스트롱 두 명이 내리고 한 사람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지구로 돌아왔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그때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 막 보급된 TV로 보면서 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소련도 우주 개발을 할 때는 스푸트니크 1, 2, 3, 4, 5, 6, 7, 8, 9, 10을 연속으로 쏘고 보스토크도 톡톡톡 쏘면서 그러면서 소유주 로켓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미국도 나사를 만든 다음에 쫙 했습니다. 북한도요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지난번에 북한이 두 번 실패했을 때 비웃었죠. 이번에 성공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황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서 이렇게 나로 때도 보게 되면은 두 번 실패하니까 그냥 하문연 원장들마다 안 쏠라고 뭐 성공해야 되니까 피하고 그 다음에 누리호가 작년에 올라갔는데 누리호도요 제가 하문연하고 소송까지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연기한 거 맞아요. 쏘겠다고 한 시점에 몇 번 연기했어요. 왜 연기했냐? 실패가 두렵고 사고 위험성이 두려워서. 근데 그렇게 썼는데 그게 오보라 그랬어요. 근데 오보가 아니죠. 나중에 다 이제 뒤집어져서 무죄가 오보가 아니란 게 나오긴 했지만 항우연 사람들은요 북한에 뒤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동안은 안 쏠려고 하고 쏠 때는 반드시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개발 비용이 너무 들어갑니다. 반대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X 이끄는 그 양반은 그 회의할 때마다 세 번만에 성공시키라고 막 압박을 넣어요. 일론 머스크가 불덩어리입니다. 쪼아대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 못 차려요. 워낙 일 중독자고. 근데 세 번 실패하면 한 번 더 하자 이럽니다. 왜? 실패를 할 때마다 원인을 딱딱 알 수 있거든. 이번에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의 우주 발사체인 스타쉽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주선을 발사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폭발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더라? 좋은 실패였다 그랬던가? 즐거운 실패였다 그랬던가? 왜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원인이 정확한 그 길로 안 가면 되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북한도 보게 되면은 실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성공해버려요. 트라이 앤 에러를 하죠. 근데 우리 항우연에 있는 과학자들은 자기네 명성이 다칠까봐 역대 원장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자기 때는 안 쏠라 그러고 그 다음에 꼭 성공시키려고 너무 많은 걸 붙여. 성공은 하지만 비용이 비싸. 그래서 우리가 나로는 러시아랑 같이 했으니까 이거는 연습용이니까 날라갔고 누리호를 개발하는데 세월이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북한보다 늦었고요. 자, 누리호가 올라갔는데 그 누리호를 가지고 이제 두 번 쐈죠. 세 번, 네 번 더 쏘는데 그거를 개발하는 사업, 7천억짜리 사업은요. 이제 항우연이 더 이상 안 합니다. 누리호를 가지고 더 쏘는 작업은 경쟁을 붙어갖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가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두 번 더 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사이에 북한은 스스로 정찰위성을 올렸고 우리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미국의 스페이스X의 팰콘 발사체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번 11월 30일에 올린다는 겁니다. 한 발 늦었죠. 자, 그리고 누리호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갔고 그 다음에 2조 원이 넘는 누리호 다음에 발사체 개발 사업을 누가 할래? 항우연과 같이 하는데 기업을 선정합니다.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대한항공하고 우리 T-50하고 KF-21을 만드는 카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누리호 이후 사업을 가져갔으니까 유리하긴 한데 카이가 굉장히 도전하고 대한항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2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요. 참 정치력이 없어요. 지금 고흥군 나로도에다가 발사장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할 때부터 제주도에다 하자 그랬는데 자, 점점점 이제 큰 걸 쏘게 되면은 우리도 올라가면서 1단, 2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나라 상공에 떨어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해상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나로도에서 쏘게 되면요. 현재 누리호나 나로호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달나라에 가거나 아니면 정지위성을 올리는 큰 걸 쏘게 되면 그 1단, 2단이 저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나 갖고 있는 일본이나 필리핀 쪽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쏴야 되는데 그때 제주도 사람들이 해군기지 강정에 들어오는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이거 왜 들어오냐고 반대해서 못 갔어요. 그때 정부가 밀어붙여오지도 않고 그냥 고흥군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대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쏘려고 하니까 제주도 내지는 제주도 남쪽 배에서 쏠 수도 있죠. 그게 좋다는 게 지금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들 쉬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제점은 이 과학행정가가 없다는 거. 이런 걸 밀어붙일 수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북한에서는 아까 저 뭐 국가항공국의 무슨 뭐 연구사라든지 또는 김정은 자체가 밀어붙이는데 우린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책임 안 지고 피하려고 하고 항우연 사람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좋은 로켓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지금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없고 김정은처럼 실패해도 또 쏴 하니까 결국 성공시키잖아요. 그래서 북한한테 배우고 일론 머스크한테 배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는 설레이는 실패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수출이 잘 되는 거는요. 박정희 대통령 때 오원철 박사라고 행정고시 한 사람인데 박사는 박사예요. 이분을 제2경제수석에 앉혀가지고 무기 개발하라 그랬습니다. 오원철 선생이 또 불덩어리예요. 제가 생전에 몇 번 뵀던 분인데 밀어붙여갖고 지금 우리가 K방산이 이까지 온 겁니다. 또 원자력도 원자력에서도 한필순 박사 같은 사람들이 불덩어리입니다. 그분들이 밀어붙인 겁니다. 박정희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2의 박정희를 딱 선정해서 니들이 책임지고 해. 정권을 지고.
근데 우리나라 하무연은요, 원장이 자기 임기 동안은 사고 안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거, 임 원장이 있을 때 연기한 이유가 뭐냐. 실패가 두렵고 사고 위험이. 나중에 정통부 조사하는 것도 보면 같은 내용으로 그래 연기에 인정해 줍니다. 그걸 갖고 소송하는 거는 게 그쪽에 그 소심한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 우린 과학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 행정가가 있어야 돼요. 오원철 선생이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원자력도 그렇고 원자력도 좀 더 밀려면은 지금 저 민주당 떨거지들이 원자력 개발 예산 다 깎잖아요. 저런 거 나왔을 때 나가서 민주당하고 삿대질하고 싸우는 원자력 행정가, 과학 행정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과기 정통부 장관이 이런 거 합니까? 산자부 장관이 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밀리는 거야. 북한한테 밀리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거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우연 원장이 나서 삿대질하고 싸워야 되는데 안 해. 정통부 장관이 안 한다고. 제2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남북, 소련도, 미국도 나사를 만들고, 뭐 우리도 지금 한국우주청 만든다 그랬는데 만드는 건 뭐해? 오원철이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없는데, 김정은이가 없는데. 사람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